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 토픽 60회 쓰기 부분의 53번 문제를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주 씨의 자전거 이용자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이런 그래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그래프와 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처음 생각할 때요, 인주 씨의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와, 5배가 늘었어요. 와, 정말 많이 증가했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정말 많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급증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급증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첫 번째로는 5배가 늘었어요. 특히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아주 많이 늘었어요. 급증했어요. 이렇게 알아야 되고요.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보고 왜 늘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늘었어요? 이유가 이렇게 나오겠죠. 변화 이유는요, 자전거 도로 개발, 자전거 빌리는 곳 확대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이것을 볼때 자전거 도로가 개발되다, 이렇게 알수 있어야 되고요. 자전거 빌리는 곳이 확대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 더이 그래프를 보고, 그럼 왜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이런 것이 궁금해야 되죠. 자, 목적이 뭘까요? 운동 및 산책, 출퇴근, 기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운동 및 산책은 2007년에 비해서 2017년에 4배 늘었습니다. 출퇴근은 14배가 늘었고요. 기타는 3배가 늘었습니다. 자, 물론 여전히 운동 및 산책이 가장 많지만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은 출퇴근에 이용하는 경우죠. 그래서 출퇴근에 이용하는 경우가 제일 많다, 이것에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면 5배가 늘었다. 5년 사이에 아주 많이 늘었다, 급증했다. 변화 이유는 자전거 도로가 개발되고 자전거 빌리는 곳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이용 목적은 4배, 14배, 3배인데 출퇴근이 가장 많이 늘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주 씨의 자전거 이용자 변화라고 했는데요. 변화를 살펴보면, 이렇게 시작합시다. 인주 씨의 자전거 이용자 변화를 살펴보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수가, 자, 이 부분요,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약 5배가 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써봅시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약 5배가 증가했다. 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다시 한번.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약 5배가 증가했다. 10년이죠. 10년 동안, 10년간 약 5배가 증가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써주셔야 되죠. 특히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은 이용자 수가 급증했다, 아주 많이 증가했다, 급증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약 5배가 증가했다. 특히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은 이용자 수가 급증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렇게 이용자 수가 많이 늘어난 것을 변화라고 표현했는데요. 변화 이유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이용자 수가 증가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자, 이유는 이니까 나름의 때문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용자 수가 증가한 이유는 자전거 도로가 개발되고 자전거 빌리는 곳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요. 진짜 그래요? 아마도 그래요, 제가 추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문인 것 같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더 멋있게 쓰려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표현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수가 증가한 이유는 자전거 도로가 개발되고 자전거 빌리는 곳이 확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변화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용 목적에 대한 조사를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4배, 14배, 3배, 운동 및 산책이 4배, 출퇴근이 14배, 그리고 기타가 3배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운동 및 산책, 출퇴근, 기타가 모두 늘었는데 특히 출퇴근할 때 이용하는 사람의 수가 14배 증가해서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포함한 것을 한번 써봅시다. 자, 이용 목적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운동 및 산책이 4배, 콤마 찍고요. 출퇴근이 14배, 기타가 3배 증가했고, 그리고 출퇴근 시 이용자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인주시의 자전거 이용자 변화를 살펴보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약 5배가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두 번째, 특히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은 이용자 수가 아주 많이 늘었어요. 급증했다. 이렇게 1번, 2번을 써주시고요. 자, 변화 이유를 씁시다. 이용자 수가 증가한 이유는 자전거 도로가 개발되고 자전거 빌리는 곳이 확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용 목적. 이용 목적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간단하게 쓰면 이용 목적을 살펴보면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운동 및 산책이 4배, 출퇴근이 14배, 기타가 3배 증가했고 출퇴근 시 이용자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모범 답안을 읽어드릴 테니까 모범 답안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그래프 표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인주시의 자전거 이용자 변화를 살펴보면 자전거 이용자 수는 2007년 4만 명에서 2012년에는 9만 명, 2017년에는 21만 명으로 지난 10년간 약 5배 증가하였다. 특히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자전거 이용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자전거 이용자 수가 증가한 이유는 자전거 도로가 개발되고 자전거 빌리는 곳이 확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자전거 이용 목적을 보면 10년간 운동 및 산책은 4배, 출퇴근은 14배, 기타는 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퇴근 시 이용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자, 여러분, 53번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53번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그래프에서 자, 이런 1번, 2번 이런 포인트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3번, 4번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찾아서 이 부분을 써주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써주고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꿔서 써줄 수 있는 능력, 그런 실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 반드시 써야 될 부분을 이렇게 체크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토픽 60회 54번을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